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세무조사와 합동점검 등 세세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 비수기까지 겹쳤는데 분양시장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분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줄지어 들어가는 사람들. 금호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일대에 짓는 DMC 금호 리첸 시아 분양 현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픈 첫날부터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서울에 어쨌든 저희는 청약을 넣고 싶은데 마땅히 뭐 강남권 외에는 요즘에 분양한 데도 없고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번 둘러보고. 지금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신규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수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 비수기가 다가오지만 전국 곳곳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달 2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 절반 가까운 물량이 몰렸습니다. 서울에선 GS건설이 강남구 개포동에서 재건축을 통해 개포 프레디던스 자이 255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대우건설은 경기 광명시에서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 460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급 감소를 좀 예상해서 새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좀 청약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12월 분양 시장도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와 합동점검 등에 나섰지만 분양 열기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